일본은 가고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두려워해 피했다고 말하던 일본 대표팀이 8강에서 탈락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아시안컵 우승은 당연하고 월드컵 우승까지 노리겠다던 일본 대표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한국과 일본, 양팀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이 대비되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전이 끝난 지 한참이나 됐음에도 한국 대표팀이 보여주었던 뜨거웠던 경기에 아직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껏 달아올라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플레이 한 장면 한 장면을 곱씹어보며 여운에 잠겨있는 와중에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 만들어냈던 기적의 PK 장면에서 영국 축구 해설자가 보여준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고작 3분 남았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파를 시도하며 결국 PK를 얻어냈고 이렇게 얻어낸 PK를 황희찬 선수가 멋지게 마무리하며 연장전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2대1로 호주를 격파했었죠. 앞서 영국 해설의 반응처럼 손흥민 선수가 PK를 유도한 장면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자 호주 수비수 4명이 손으로 손흥민 선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전부 뿌리치고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진입한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에겐 크로스를 올리거나 컵백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한 선택은 오른발을 깊숙이 디뎌 공을 지켜내는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공을 노리고 네민 밀러의 발은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거는 골이 되어버렸죠. 영국 해설자의 감탄처럼 정말 영리한 플레이로 PK를 유도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장면이 120분 경기를 뛴 직후 풀타임을 소화하며 체력의 한계가 다 달았을 후반에 나왔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투지와 인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며 승리를 쟁취한 손흥민 선수는 9년 전과 달리 이번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탈수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손흥민 선수는 기자회견장에도 나타나지 못했다가 뒤늦게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려운 경기를 연속으로 치러 힘들지 않냐는 질문의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힘들기보다는 이 상황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게 토너먼트의 묘미이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토너먼트에서 4개 팀만 남아서 하나의 우승컵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핑계, 어떠한 힘듦, 어떠한 아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뛰어갈 예정입니다. 정말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일본에서도 큰 감흥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일본의 스포츠 매체 사거디제스트에 사상 최강이라 불리는 일본 대표팀의 부족한 멘탈리티, 탤런트 기분으로 이길 정도로 아시안컵은 만만하지 않았다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일본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이만은 아니란 태도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상 최강, 우승의 대본령이라 불리던 일본 대표팀이 8강에서 패퇴했다. 최대 요인은 역시 멘탈리티가 아니었나 싶다. 월드컵에선 울었던 선수들이 이번 패전 이후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을 이긴 이란의 에이스인 셀달 아즈문도 울었고 4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도 16강을 이긴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남자가 말이다. 연예인 기분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아시안컵은 만만하지 않았다.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고 쓰러져 오열하던 다른 팀 선수들과 달리 일본 선수들은 이란에게 패한 직후 덤덤한 표정으로 경기장에서 빠져나와 일본에서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컵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한 인터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일본 축구 에이스인 쿠보 다케우사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가운데 좀 일찍 교체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며 결국 졌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힘든 순간에 더 노력했어야 했을 것 같지만
지금이 나의 한계인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특별히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쿠보는 이번 대회 전 리그 중 아시안컵이 열리는 게 나로서는 아쉽다. 결국 나에게 돈을 주는 팀은 소시에다드다라며 이런 토너먼트는 소집되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일을 귀찮다고 말했었는데요. 쿠보뿐만 아니라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토미야스 타케이로도 아시안컵이 유로와 같은 6월에 열렸으면 좋겠다. 왜 1월에 대회를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그렇다. 선수에게 좋지 않다며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로 뛴다는 자부심이나 책임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번 아시안컵 일정에 가장 불만을 가져야 할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인데 일본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달리고 있던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리그 도중 대표팀에 합류해야 했지만 조금의 불만도 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표팀을 우승시키기 위해 소속 클럽에서보다 더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자리를 비우고 몇 주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각각 득점 순위 4위와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현재 1위인 홀란드와 단두골 차이로 만약 아시안컵으로 빠지지만 않았으면 현재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유럽 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것보다 국가대표로서 넣지 못한 한 골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과거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호주전에서 페널티킥을 찼던 순간에 대해 대표 선수로서 뛰는 모든 경기들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도 나만의 슛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있었고 또 팀원들의 노력으로 올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무조건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너무 기뻤습니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민들 앞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확연히 대비되는 마음가짐에 일본 팬들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주장인 엔도 와타루도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는 별개라고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이번 아시안컵 패배가 별일 아니란 식으로 넘기려고 해 일본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안컵을 망쳐놓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월드컵 우승을 응원해달라니 낯이 참 두껍다고 느껴지는 발언이었죠. 일본 선수들의 책임감 없는 인터뷰에 현장의 일본 기자들까지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한 일본 기자는 일본에는 손흥민과 같은 리더십이 없다. 엔도 와타루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토 사건이 터졌을 때도 확실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그게 차이다. 손흥민처럼 위기에 놓였을 때 동료들에게 힘을 주는 리더십이 없다며 한국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떨어졌다고 아시안컵을 내려치는 일본 선수들의 태도는 아시아 축구 전체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안컵은 아시아 지역만의 로컬 대회로 여겨졌었지만 유럽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한국 선수들의 출전과 중동 및 동남아 국가들의 놀라운 약진으로 이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축구 대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FC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컵이 관중과 시청률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하죠. 이렇게 아시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기네들은 탈락했으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회였다고 인터뷰에서 꼬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선수들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에 상당히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는 아시안컵에 관심이 없고 야구에만 관심이 많다는 주장과 다르게 일본에서도 아시안컵 경기를 지상파에서 생중계했었고 최고 시청률 28%를 달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분노했었다는 것으로 덕분에 대표팀이 귀국하는 날 공항은 마중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팀 선수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며 왜 한국이 올라가고 일본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려 고대하던 한일전으로 일본을 밟아주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정상을 밟으며 일본의 콧대를 확 눌러버릴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